술도 그 전에는 여기서 뭐 장났어요,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했는데 이 무릎이 여기 물이 차가지고 네. 병원은 다행히 물을 다 뺐다고. 몰라 돼. 그게 물을 빼니까 빼면은 무슨 괜찮은데 또 하루만 지나면은 여기가 뭐 이상해 뻐근해지면 아픈 그런 마음이 들어. 그럼 또 그 병원에 가서 또 물을 빼고 했는데 근데 저 사람 하는 얘기 저래야 뭐 술을 먹기 때문이니까 술 잡수나 오지 마세요. 병원에서? 그럼 원장님. 그 가만 앉는겨. 예, 술 안 먹을 테니까 치료해 주세요. 그 치료는 좀 완전히 해주더라고. 아, 세상 좋은 걸 왜 술을 못 내? 왜 술도 끊어버렸지. 지금 건강하시네요. 그렇죠? 네. 또 해놓으면 저희 지금 꽃이 저기 뭔가 자약꽃이란 말이야. 네? 자약. 자약이라고 저기 약이란 말이야. 약인데 심어놓으면 짝이 올라가서 꽃이 피면은 보기가 네. 좋고. 좋잖아. 꽃이 보이니까 좋지. 그 꽃 보고 이제 약도 쓰고 그래저래 하는 거고. 저건 더덕이란 말이야. 아 이거요? 아 이건 더덕이고. 이건 잔디라고. 네, 네. 잔디 이 싹은 나물도 먹고 맞아, 잔대나무 네. 약으로도 쓰고 잔대로도 먹고 그런 거 잔대 그게 뭐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쓰니까 얼마나 편하냐 이런 얘기야 또 할 더 바를 거 없잖니 계속 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자연에서 받는 그 풍요로움이 또 있죠. 작약도 약으로 쓰이네요. 네, 작약은 여성질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재예요, 한약재. 예.